그렇다면 다른 황태 가공 공장은 어떨까? 바닥에 마구 널려 있는 사료들이 보입니다. 작업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은 쓰레기처럼 취급됩니다. 깨끗하게 따로 모으지 않고 아무렇게나 버려둡니다. 한편에 버려진 약통과 페트병이 마구 뒤섞여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부산물 위로 파리가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부러진 칼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황태 작업할 때 칼을 많이 쓰다 보니 칼날이 부러져 섞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것이 섞였는지 따로 확인을 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버릴 거라는 듯 쓰레기처럼 빗자루로 막 쓸어 담습니다. 이게 다 이제 국물 우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네. 사료로 가는 거? 어르신들은 사료로 알고 작업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이 사료를 사가는 식당은 없는지 이번엔 공장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사료 적어도 식당에서 국물 우리는데 쓰긴 쓰죠? 아, 다 이거 쓰죠. 아, 그래요? 그렇죠, 다 이거 쓰죠. 아, 근데 왜 사료라고 해요? 사료라고 하면 안 되겠구만. 어쩌근 듯 웃어넘깁니다. 일반 식당에서도 국물 낼 때 이거로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식당에서 쓰는 사료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데 부산물 사이에서 버려진 휴지가 보입니다. 돌도 있네. 온갖 이물질이 섞인 사료를 식당에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실내에는 작업이 끝난 황태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이건 아직 손질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아, 다 된 거예요? 식용으로 나가는 것은 손질이 다 끝나도 한 번 더 건조해 깨끗이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료로 쓰는 작업 부산물을 보여달라고 하자 우리를 바깥으로 안내합니다. 상품으로 파는 황태와는 전혀 다르게 찬밥 신세입니다. 관리 조금 잘 못하면 곰팡이도 좀 쓰겠네요, 놔두면은. 꼬여두면 그거 바로 공장에 들어가니까 상관없네. 바로 공장에 들어가면 어차피 다 대상을 만드는 거 이런 거. 뭐 팔아주고 버려도 아. 버려도 될 만큼 값이 싸기 때문에 돈 들여 관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뒤섞여 있는 쓰레기 중에는 제법 커다란 것들도 눈에 띕니다. 펼쳐보니 그것은 바로 몸에 붙이는 파스였습니다. 다른 곳의 보관 상태는 어떨까? 어떻게 판매하지? 키로당? 먼저 회사에 나온 대로 잡아. 우리를 데려간 곳은 건물 뒤편. 대충 덮어놓은 비닐을 걷자 사료 포대들이 보입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무렇게나 보관하다 보니 구더기까지 심심찮게 생긴다고 합니다. 오뎅육수. 길거리 오뎅 팔잖아요.